원래 보컬 그룹인데 오늘은 이렇게 걸그룹으로 저의 모습을 처음 유타TV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여러분 많이 기대를 했다 진짜. 네, 많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3인조 여성 그룹인데요. 보컬 그룹에서 걸그룹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신다고 하니까 보컬은 이미 뭐 실력이 탄탄하실 거고 제가 살짝 봤는데 미모 굉장히 출중하시더라고요. 이정수만 했어요? 아, 디비할 걸. 네, 타이틀 미녀 강나라 씨. 네, 저는 대놓고 미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멘트라.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못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화사하게 명언이 같지 않아요? 네, 되게 잘 어울려요. 아담한 나라 씨랑 네, 오늘 걸스톤탑 팀이랑 네. 또 텐파이브라는 팀이 있는데 필리핀 그룹이 또 오늘 두 팀이 저희 뉴탈팀에 오늘 필리핀 그룹들이 번호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뭐 무슨 소리 준비되셨나요? 유머도 기가 막힌 실력을 또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구성 씨가 아닙니다. 되게 간단한 헤어졌고 걸스톤탑 팀 준비됐을까요?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에 대한 거랑 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좀 당당한 여성을 표현하고 싶어서 요즘 걸크러쉬한 단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살려보고 싶었고 저희 뭐 주변 눈치 안 보고 저희 하고 싶은 장르, 하고 싶은 메시지 전달을 해주고 싶은 팀입니다. 네, 팀이 되고 싶어서 걸스톤탑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타 걸그룹과 걸스톤탑이 약간 좀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 네, 차이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질문 제가 전산적으로 단점을 저희가 저희 걸 말하게 했는데 네, 아, 네. 저희가 걸그룹이지만 아이돌은 아니잖아요. 보컬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컬력으로는 더 많이 노력하고 저희가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은 해요. 차이점은 그냥 그 정도? 네. 첫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첫 곡은 저희 데뷔곡이고요. 6월달에 나온 하이힐이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여러 장르를 이제 시도 중인데 제일 처음에 냈던 거는 약간 신나는 댄스곡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곡이거든요. 그거 준비했어요. 그러면 걸스톤탑의 하이힐 먼저 듣고 조금 있다가 걸스톤탑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 맞이해주세요. 네, 걸스톤탑의 하이힐입니다. 니 모습 뻔뻔해 준비 없어 더 이상 설득하지
일단 걸스톱 파티 프로토타입 먼저 가지고 가지고 나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게요.